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까지 하면서 드디어 협치가 시작됐나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이 일파만파 후폭풍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긴장시켰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은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용산 편을 들면서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제보를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근거를 대진 못했습니다. 첫 소식 정태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뭐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재판을 거론하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우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계엄령을 입에 올렸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습니까?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하라는 여권의 요구엔 제보로 맞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제 저희가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고 그런 흐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계엄이란 단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독재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는 음모론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며 근거도 없이 꺼내선 안 될 말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